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가리비구이. 이거는 삼겹살. 요거는 구워 먹는 치즈. 그리고 요거는 매운 블랙면. 요거는 밥. 그리고 여기 김치랑 파김치. 그리고 어딨지? 여기 쌈이 있습니다. 당귀랑 상추랑 요거 청양고추랑 이렇게 있어요. 밑에다 놓을게요. 너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장, 쌈장, 가리비젓갈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만 넣을게요. 오이가 없었어. 준비하느라 냉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부럽구나.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송주블랙면이라는 냉면에 매운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3단계 매운장보다 더 매운 거예요. 왜냐면 3단계 매운장은 안 매운 거랑 매운 거랑 섞는데 저는 그 매운 양념장이 너무 좋아갖고 얻어왔어요. 어떻게 구해왔습니다. 시중에 판매는 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궁금했던 거. 구워 먹는 치즈. 치즈랑 삼겹살이랑 고추장 여기다가 파김치 너무 커요. 짠. 치즈 엄청 고소다. 삼겹살이랑 냉면. 이거지. 이거 그냥 진짜 맛있다. 매콤해. 냉면 진짜 맛있다. 좀 이렇게 매콤한 냉면에 치즈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렇게.
꿀맛. 국물이 없나? 아유, 맛있다. 가리비. 진짜 통통해요. 맛있어. 고추장 살짝 넣고, 그다음에 아, 가리비 색깔이랑 삼겹살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넣고, 청양고추 좀만 해서 이렇게. 히, 좋아. 아, 진짜 좋다. 그냥 가리비 젓갈 싹 올려서 아, 행복해. 짠. 여기다가 삼겹살 하나, 구워 먹는 치즈.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하나. 다음에 가리비 하나. This is 사맛. 이거 고추장 발라서 파김치까지 두르고 싶은데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아, 가리비 진짜 통통하다. 이렇게. 오, 심하게 맛있다. 뭐지? 고소고소고소 포. 와, 대단하다.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맛있어.
밥은 안 먹을게요. 밥보다 지금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또 삼합을 먹고 싶은데 얘는 심각하게 커요. 이렇게 수능꽂이 밖에 얻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쌈장을 잘 안 먹어요. 보여드리려고 쌈장을 갖고 오긴 했는데 쌈장보다 고추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삼합 하나 둘 셋. 진짜 맛있다. 되게 잘 어울려요. 좋구나. 얍. 진짜 맛있어요. 가리비절이랑 어우,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청양고추 맛 이렇게 떠먹는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잘 드시는 분만.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냉면, 가리비, 삼겹살 구워 먹는 치즈를 조금씩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매콤한 거랑 치즈랑 삼겹살이랑 가리비랑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안녕. 살에 걸렸다. 안녕. 그리고 오즈 여러분 항상 사랑해요. 안녕.